지난해 12월 OPEC 총회에서 석유 감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다. OPEC produces only about 35 to 40% of world consumption. So even if we keep cutting, that doesn't solve any problem. 원유를 사과에 비유해 보면 생산자 A, B, C가 각각 한 개의 사과를 생산하면 세 개의 공급과 세 개의 수요가 만나 사과의 가격 균형이 유지된다. 그런데 만약 A가 생산을 한 개 늘리면 총 공급은 네 개가 돼 사과 가격은 떨어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C가 본래 가격을 되찾고자 생산을 중단한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막상 감산해서 가격을 지키려 했던 C는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반면 사과 한 개를 더 생산한 A는 가격 회복에 물량 증대 효과까지 얻게 된다. 시장 점유율을 선점하는 쪽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리로 인해 OPEC의 감산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1980년대 북해 유전이 개발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그 당시 사우디는 감산을 했다가 15년간 재정 적자에 빠졌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지도自分だけ単独で減産をするということ 1980年代の前半にやりました。 石油の生産量が ピーク時の 1000万 バーレルから 1985年の 8月には 200万 バーレル台まで落ちてしまった。つまり価格を防衛するために自らの市場シェアが激減するということを一旦経験してるんですね。 ですからそれであれば減産は一切しないとこういうスタンスですね。KBS